이번 얘기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불교에서 전생을 다룬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불교가 아니에요. 힌두교에서 온 거예요. 이 트랜스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거는 힌두교에서 환생하고 또 환생하고 동물이 소가 되고 뭐 소가 사람이 되고 이러는데 그런 의미의 환생하고 이러는 거는 힌두교에서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인도가 불교를 믿는 국가니까 힌두교가 거기서 생겼으니까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기독교도 우리나라 기독교도 보면은 예수교가 아니에요. 보면 유대교지 다. 어디 유대교 사상에 지금 교인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건 완전히 구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사상들을 믿고 있지 지금. 불신, 예수 불신주의 이러는 거는 예수님은 가르치질 않았어요, 애초에. 여호와를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뭐 소금 기둥이 되게 하겠다, 보복을 하겠다 막 그러는데 무슨 신이 그렇게 복수를 하고 질투심을 내고 내가 자식이 뭐 다른 걸 한다고 안갚음을 하고 앙심을 품고 소금 기둥으로 싹 만들어 버리고 지옥불에 태우고 그게 과연 글쎄. 그게 신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도에게서 나온 거예요, 유대교. 구교, 말하자면. 그리고 불교 신자들도 보면은 불법을 믿는 게 아니라 힌두교 비슷하게 믿고 그래요. 기복 사상. 아, 복을 주십시오. 원래 불법은 복을 주십시오 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를 알려면은 좀 공부를 좀 하고 믿는 게 좋아요, 사실은. 내가 뭘 따라가고 있나는 알고 따라가야지. 저 앞에 가는 사람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 꼬무니만 보고 그냥 쫓아가는 그런 무지한 인간은 되지 말아야죠. 그죠? 이제 이거는 내 전생이에요. 전생에 내가 풀지 못한 숙제를 한번 보자고요. 내가 풀지 못한 숙제가 어떤 숙제가 있나. 그래서 다시 아마 비슷하게 또 태어났을 거예요. 이번 생도. 이번 걸 뽑으신 분은 이분은 남을 너무너무 믿지를 않았어요. 너무 믿지를 않고, 남을 믿지도 못하지만, 남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을 두지를 못했어요, 옆에. 누구와 쉽게 친구도 될 수가 없고, 누구를 믿고 의지하지도 않고, 좀 그런 전생이, 그런 게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번 생은 좀 그거를 극복하고 사랑도 좀 열심히 하고 대인 관계도 좀 넓히라고 그런 숙제를 타고 나온 거예요. 이번 생은. 그런데 우리 영혼이 태어나기 전에 이 지금처럼 내가 욕심이 많고, 지금 선택을 하라 그러면, 제가 가난한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장애인을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아주 부자에 아주 돈 많고, 아주 예쁜 그런, 아니면 잘생긴 그런 사람을 택하겠어요? 모두가 다잘 살고, 잘생기고, 그런 거를 택하죠. 98%는? 그런데, 왜 그러지를 않는가? 영혼이 되면은요, 여러분, 저는 거의 죽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영혼이 되면은 그런 욕심을 느껴지지가 않아요. 욕심을 느낄 수가 없는 존재가 돼요. 그냥 어떤 공간에서, 진공 상태에서 어떤 에너지로 존재하는 그 순간만큼은 unconditional, 조건을 따지지를 않아요. 그냥 순수한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착한 그대로. 착하다는 게 말이 좀 그렇고. 뭐, 지금 우리가 현재 따지고 있는 물건이 많고, 돈이 많고, 예쁘고, 못생기고, 이런 거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런 무념무상의 세계에서는 그냥 선한 것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은 그런 존재로 돼서 그런 에너지원으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다시 어떤
모양을 가지고 태어날 때는 우리가 선택을 해요. 내가 지금 이 생에서 배우지 못한 어떤 숙제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몸을 타고나야 내가 그 마지막 내가 살았던 공부를 못하고 죽었, 그 순간에 죽었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돼요. 다시 pick up from that moment.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나에게 교훈을 가르쳐 줄수 있는 그 현, 어떤 상태에 있는 가족을 고르는 거예요. 가족이나 나라나 인종이나 이제 이런 걸 고르겠죠.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상관이 없이 아, 이 상태면은 내가 전생에 마치지 못한 숙제를 풀수 있겠다 하는 그 상태를 골라서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부자만 택하고 태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그거를. 그런 게 존재하는 걸 어떻게 알아? 이럴 수 있지만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거를. 그렇게 된다는 걸.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뭐, 무속인들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많은 무속인들이나, 스피리추얼한 사람들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이나, 돈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만큼 앞서간 거예요. 돈이나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못 사는지,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지만, 그 영혼들은 알아요. 왜 그런 생을 택했는지. 전생에 못다 배운 공부를 하고, 그거를 깨우치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아마 내 마음을 좀 터놓고 사람을 의심하는 것도 상처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극복을 하려고 지금 생에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분들은. 그리고 이분들은 전생에 책임을 안 졌어요. 책임을 안 지고 뺑뺑뺑 도망다니고 결혼 같은 것도 잘안 하고 그냥 방랑생활만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어떤 책임질 일을 하고 경솔하게 했어도 책임을 안 졌어요. 어떻게 보면 좀 남봉꾼이었을 수도 있고 바람둥이 그리고 그렇지만 바람둥이면서도 책임을 아예 안 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번 생에는 좀 책임을 지라고 지금 현재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정도 꾸미고 이제는 역시 이분은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못 믿어서 그런 거고 이분은 너무 경솔한 행동을 많이 하고 너무 남봉꾼으로 막 전생에 살고 막 살고 이래가지고 이제 갚으라고 그 마음 아프게 한 사람들 갚으라고 태어난 거예요. 깨달았는가 모르겠어요. 응? 월드카드. 이 사람은 이번 생에서 저번 생에 누구나가 죽을 때는 다 마치지 못하고 숙제를 남기고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은 특히 더 강해요, 그게. 나는 꼭 해야 될 일이고 꼭 뭔가를 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간절하게 그걸 바라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내 자식을 사랑을 해줬어야 되는데 못했다든지, 부부 간에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죽었다든지, 또는 자기 자식한테 너무 해주지 못한 게 있다든지, 부모한테 너무 상처를 줘서 부모가 먼저 죽어서 가슴에 한이 맺혔다든지, 그런 상태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만큼은 내가 꼭, 그러니까 죽을 때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나는 다시 그 삶으로 태어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꼭 은혜를 갚겠다. 아니면은 꼭 원수를 갚겠다. 이런 식으로 태어난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번 생에는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은 아주 사랑을 깊게 하는 사람이 있든지 완전 양반된 그런 상반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은 이 성격이 너무너무너무 자신감이 없고, 너무너무 소심해요. 소심하고 자신감도 없고 의기소침하고. 그래서 그게 한이 된 사람들이에요, 전생에.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좀 다른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다른 모습으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자기가 아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 굉장한 시간을 소모하고 노력을 쏟고, 열심히 정신을 거기다 많이 쏟고, 정력을 많이 쏟을 거예요. 나는 좀 이렇게 변하고 싶다. 나는 조금 더,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든지, 그렇게. 그리고 이쪽은, 이분은요, 전생에 자살해 죽었을 수도 있어요, 몸매 달아서. 전생에. 바로 전생이 아니라도 전전생에라도 아마 반드시 자살을 한 그런 과거가 있는, 전생이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자살의 충동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지금 현생도. 그런 게 없었다면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 고통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대가를, 목매고 죽었던 대가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갚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분들은. 전생에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아무도 없이. 아주 부잣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태어나기는 했는데 너무너무 외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생은 아마 많이 외로울 수도 있을 거예요, 역시. 많이 외로울 수도 있고, 항상 마음이 허전한 그런 모습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그런 삶을 살 거예요, 아마. 외로움을 아주 견디지를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전생에 굉장히 남에게 많이 베풀고 남만 위해서 살았어요. 나보다도 남만 위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자기 가진 거다 퍼주고. 그래서 지금도 아마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냥 너도 퍼주고 나도 퍼주고 막 퍼주고 그냥 막 그런 사람일 수가 있어요. 사람은 한없이 좋아요. 사람은 한없이 좋은데 너무 많이 퍼줘요. 그런데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상관없어요, 다 퍼줘도. 근데 가족 있으면 안 되죠, 이러면. 그지? 가족들이 이제 또 뭐라 그러죠? 왜다 퍼주냐고. 우리도 먹을 거 없는데. 이분은 아주 야망이 엄청 컸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 자리하고 높은 자리에 있었고 이래요, 전생에도. 그리고 갑부였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도. 그런데 너무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했어요.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전생에 짓밟았다 그럴까? 좀 그랬던 게 있어요. 깔보고, 사람들은.
그래서 아마 이번 생애에서는 내가 그런 처지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남에게 많이 이게 밟히는 약자로 살아야 되는 그런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대로 또 배우라고 그렇게 태어났는데 또 그렇게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래서 우리 현생의 모습은 전생의 모습이에요. 전생을 하려면 현생의 모습을 보면 비슷하게 나와요. 왜냐? 그게 지속적으로 continuation of our past life. Past lives.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카드를 배우고 싶다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카드를 배우시고 싶으면은, 한국에서는 뭐 속성으로 가르친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거기서 공부를 해본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 그런데 이제 시작을 하려면 일단 뜻을 알아야 돼요. 카드 하나하나의 뜻을 일단 알아야 돼요. 카드를 일단 보고, 카드를 딱 보고, 제일 사용해야 되는, 저 처음에 배울 때는 이게 제일 좋아요. Right away. 디테일이 굉장히 많아요. 뜻이 굉장히 많아요. 카드 한장한 장마다. 그래서 이제 뜻을 쫙 나와 있어요. 교과서처럼 그 북이 있어요. 책. 그러면 그걸 보고 일단 공부를 해요. 그리고 카드를 들여다봐요. 나한테 어떤 뜻으로 이게 지금 다가오는지. 그거를 깨닫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한장 다음에 넘어가는 거죠. 또 이렇게. 행맨, 이건 행맨이죠. 이거는 이 right away는 특히 더그 뜻이 희생이라는 게 강한 게, 이거는 그 뜻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건 더 강해요. 왜?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린 거예요. 십자가 매달렸으니까 희생을 한 거예요. 희생. 그리고 매달리면 어떻게 돼요? 꼼짝을 못 하잖아요. 감옥소 갈 때도 이런 카드가 나와요. 이게 이 진짜 뜯고 나니까 그러네. 이런 거다 감옥소 가는 카드들이에요. 근데 뜻이 많다 그랬죠. 많은데 여러 장이 겹칠 때, 아, 이건 아마 감옥소 가는 게 강하다.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뜻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카드를 하나하나 뜻은 잘 해요. 근데 뜻을 모아놓고 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막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래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연결이 되는 거죠. 소설책 쓰듯이. 아,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카드가 가끔씩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 뜻과는 조금 다르지만 더 전달을 해줘요, 카드가.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그 뜻은. 완전히 벗어난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뜻을 이렇게 말해줘요. Nine of Swords. 예를 들어서 Nine of Swords다. 그러면 카드는, Swords는 항상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을 뜻하고 어떤 식으로 대화하는가 하는 그 뜻이에요. How you communicate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 물론 태로 카드를 추상적으로 읽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태로 카드는 한국에서는 추상적으로 대부분 읽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몇 군데 봤는데. 근데 미국은, 그냥 현실적으로 읽는 게 많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현실 생활에 연결을 해서 읽어줘요, 이제. 뭐, 취직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또, 애인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직장에 옮겨가겠다든지, 현실적인 거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읽죠. 근데 미래를 점치는 거예요. 사주 보듯이. 그래서 이번 리딩은 전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밌게 봤어요. 잘 보셨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